옆에 딱 서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를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어서 네. 너무 무서워서 순간 움츠렸는데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싹 이렇게 제 옆을 지나간 걸 느끼고 나서 눈을 떴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이상하다. 일단은 지금 네. 선생님께서 네. 신내림 받으신지 혹시 네. 날짜 세시나요? 아니요, 굳이 세시나요? 작년 7월 달쯤 해가지고 아, 네. 날짜를 세시진 않으시고 네. 이제 어쨌든 200일 채 안 된 애동 선생님이신데 네. 어쩌다가 네. 이 무당의 길을 오게 됐는지. 저는 심병의 증상이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막 몸이 막 아프고 심하게 아파서 뭐 마비가 오신다든지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는. 네. 글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심병을 크게 겪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작년쯤에 심하게 왔었어요, 저한테서는. 이게 좀 매년 이제 좀 심적으로 좀 힘들고 이랬던 게 있었는데 네. 이게 희한하게 작년에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별일 아닌데도 되게 마음이 안 좋고 좀 우울해지고 좀 이런 것도 심했고 또 이제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도 한 두 번, 한 번은 실제로 났었고요. 한 번은 정말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당시에는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을 받고 보니까 도와주신 게 아닐까, 살려주시려고 도와주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좀 이렇게 그러고 지내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소파에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눕는데 누가 이렇게 제 옆에 딱 서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를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어서 네. 너무 무서워서 순간 움츠렸는데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싹 이렇게 제 옆을 지나간 걸 느끼고 나서 눈을 떴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이상하다, 알 수가 없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다녀본 거죠. 이제 다녀보다가 주변에서 이제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림을 받게 된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시청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되게 큰 이야기를 간략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아,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뭐 주변에서 무당을 하라 그러면 다 무당 하겠네. 아, 네네. 이런 식의 스토리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한번 강조 드릴 수 있는 건 솔직히 저도 하기 싫죠. 일반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저에게도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는 흐를수록 계속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당시에 제가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까지 힘들 것도 아닌데 자꾸 우울해지고 네. 잠도 계속 못 자고 꿈도 이상한 것도 많이 꾸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러다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네. 계속 지속이 됐다가는 네.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더 그 말을 믿게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날짜를 이제 받고 나니까 이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하늘에서 진짜 파티 있잖아요. 쾌진아 네. 칭칭 단에처럼 그냥 북과 깽가리가 막 엄청 울리면서 쾌진아 칭칭이라고 네. 북과 진과 장구를 엄청 울리면서 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었고요. 또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기독교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기도를 혼자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좀 느낌이 와요. 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지 아닌지 내가 기도 드린 게 잘못된 건지 맞는 건지 이런 느낌들을 계속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퀴즈나 칭칭난이 하늘에서 울리고 방울 소리도 들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못 믿을 건 아니다. 워낙 원래 신앙심이 좀 있었던지라 이게 네. 크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체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네. 가면 됐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한데 네.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가요. 제가 지금은 오픈드릴 수 없는 가장 좀 큰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거를 설명하면은 너무 쉽게나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좀 얽혀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뭐 얽혀있는 그렇다고, 게 있어서 네. 그렇다고 뭐 이분이 뭐 범죄자... 아, 저 범죄자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 아니에요. 범죄자 아니시고 네, 일단은 뭐 카메라 앞에서 노출한 네. 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가면을 쓰셨다는 거.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양해하고 네.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